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농촌 총각이 국제 결혼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큽니다. 자, 국민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두 청원자가 올라왔는데 이두 청원자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자, 국제 결혼하면 외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면 지원금을 줘. 즉, 지원금을 얻기 위한 소유물 혹은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개업체가 많잖아요, 요즘에. 결혼 중개업체. 하도 뭐, 저출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인구,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혼 중개업체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체에서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500만 원 썼다. 근데 정부 지원금 1000만 원 받다 쳐요. 그러면 약 500만 원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럴처럼 약 결혼을 돈 벌기 위해서 약간 계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자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을 거냐? 자, 이제 정부 그런데 입장은 이러합니다. 솔직히 저출산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계속 뭐 솔로라든지 막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추세가 좀 크기 때문에, 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이게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현재 정부 이런 입장이에요. 지자체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간편히 정리해드렸어요.